this is Janet. How was your day? 벌써 또 목요일이 됐군요. 금방 일주일이 가고 또 주말이 다가오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맞이하는 주말은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의 수업을 잘 복습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같이 확인해 볼까요? 배고파 죽겠다며 집에 오는 길이면 뭐 좀 갖다 사다 달라고 동생에게 부탁했던 사연의 주인공. 동생에게 이렇게 글을 남겼었네요. 먹을 것 좀 사다 줄 수 있어? Can you get me something to eat? Can you get me something to eat? 역시 get은 만능동사! 무엇 좀 갖다 사다 주실래요? Can you get me 무엇? 패턴이었어요. 아이고, 자네 선생님 목을 많이 써서 이제 갑자기 건조하고 갈증이 나네요.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Can you get me a glass of water? Can you get me a glass of water? 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이니 꼭꼭 챙겨두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 Can you show me how to? 무엇 하는 방법 좀 보여주는 거니까 알려줄래요? 쯤으로 풀이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친구에게 도움 요청한 사연의 주인공. 부탁을 했네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줄래? Can you show me how to fix the problem? Can you show me how to fix the problem? 우리 요즘은 이동 중에도 인터넷 쓸 수 있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어디서나 언제나 인터넷 찾다 보니 이 문장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하는지 가르쳐 줄래? Can you show me how to access the internet? Can you show me how to access the internet? 좋아요. 매일 우리가 공부한 문장들 채 10개가 안 되지만 차곡차곡 모아두면 나중에 전부 말할 거리 재료로 쓰이게 될 테니 흘리지 말고 꼭 챙겨두기 약속하고요. 그럼 우린 오늘 수업 출발해 봅시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패턴북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Today's Patterns. 친구들은 혹시 운동 하나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을 해야 키도 쑥쑥 크고 예쁜 몸매도 유지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오늘 사연은 이 자네 선생님 보기에 약간 운동 부족이 의심되는 친구의 글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까요? 아이디 스타7으로 올린 글인데요. 친구를 걱정하는 듯 보이기도, 얼핏 봐서는 놀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내용 살펴볼까요? Is it hard to go to the restroom?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워? Is it hard? 어렵나요? 아직은 대신하여 받아준 it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To go to the restroom? 화장실 가는 것이 stuck? 하하하 막혔어? 크크크. stuck은 움직일 수 없는, 꼼짝 못하는, 뭔가 막힌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화장실에 잘 못 간다는 말은 좀 짐작이 가죠? 화장실에서 큰일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린 막힌다고 하잖아요. 화장실 못 간다고 살짝 놀리는 것 같죠? 하하하는 우리가 웃는 하하하를 발음 나는 대로 쓴 거겠네요. 계속 살펴볼까요? Just kidding. 그냥 장난이야. 친한 친구라 장난, 농담도 한 걸 거예요. Look, you have to move, stretch, walk. 거봐, 너 좀 움직이고 스트레칭하고 걸어야 한다니까. Look은 원래 보다 라는 동사로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 봐, 있잖아 정도의 감탄사로 쓰였네요. 우리 have to 패턴 배웠죠? 무엇 해야 한다? 뭐를요? 그 뒤에는 전부 아는 동사들이네요. 움직이고, 스트레치하고, 그리고 걷기까지. 아이고, 화장실 못 간다는 친구 평상시에 엄청 움직이길 싫어하는 친구였나 봐요. And avoid too much meat. 그리고 고기 너무 많이 먹는 거 피해야 해. Avoid는 무엇을 피하다 라는 동사인데 무엇을 피해야만 한대요? 너무 많은 고기. 그래요. 고기 맛있지만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을 리는 없겠죠? You should try to eat more vegetables. 너 더 많은 채소를 먹어야 돼. 우리 예전에 have to 패턴 배우면서 need to도 배웠고 그러면서 살짝 등장했던 should. 기억하나요?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무엇 해야만 해. 이 뜻이었는데 have to랑 should랑 차이가 있다면 강도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have to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should의 경우는 무엇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의무보다는 권유의 경우에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짜잔! 오늘의 패턴! You should 당신 무엇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문장 빨리 해석만 하고 예문으로 오늘의 패턴을 연습해 봐야겠죠? You should 너 무엇 하는 게 좋겠어? Try는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니까 To eat more vegetables 더 많은 채소를 먹는 것을 노력해야 하겠어요. 화장실에 못 가서 놀림받은 친구 사실 그 친구도 걱정이 되긴 하나 봐요. 병원을 가야 하나? 전전긍긍. 이때 엄마가 한마디 하십니다. 아이고, 걱정 그만하는 게 좋겠네. 자, 우리 이 문장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무엇 하는 게 좋겠어? 일단 패턴 붙이시고요. You should. 걱정을 그만하는 거니까 그만두다 라는 동사 stop 써볼까요? 무엇 하는 것을 그만두는 거죠? 그렇죠. 걱정하는 것이니까 worry에 ing를 붙여준 worrying을 쓰면 되겠군요. Stop worrying. 아까의 패턴에 살짝 붙여주기만 하면 You should stop worrying. You should stop worrying. 엄마는 걱정만 하지 말고 움직이고 운동을 좀 하라고 충고하시네요. 운동을 시작한 친구, 헛둘, 헛둘! 길을 따라 열심히 달리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다 그만 차가 오는 걸 몰랐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저씨께서 놀라셨는지 한마디 하시네요. 조심하는 게 좋겠다, 너. 우리 이 문장도 영어로 한번 바꿔 말해볼까요? 무엇 하는 게 좋겠다? You should 조심하다는 지난 수업 중에 사연에 나와서 배웠었죠. 조심하는 이란 형용사, careful 이란 단어와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비동사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be careful. 그래서 이번 문장은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이 사건의 계기로 시작한 운동에 빠져버린 친구.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마다 자꾸 머리카락 이렇게 눈을 찌르네요.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머리 자르는 게 좋겠다. How could you say in English? 무엇 하는 게 좋겠다? You should. 머리 자르다는 여러 번 나왔었죠? 그렇죠. Get your hair 까지 나와주고 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get은 허락하다 동사이긴 하지만 make, let, have처럼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짝꿍 to가 붙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자기 몸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니까 되어진 표현으로 be cut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동사 cut은 현재, 과거, 과거분사 모양이 같아요.
cut, cut, cut. 그래서 get your hair to be cut 이 된답니다. 앞에 뺐던 거 이어 말하면요. You should get your hair to be cut. You should get your hair to be cut. 패턴 연습은 여기까지요. 이제는 입으로 익히는 시간, 매띠와 함께해요.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You should try to eat more vegetables. You should try to eat more vegetables.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get your hair cut. You should get your hair cut. "아이고, 배가 고파라. 오늘 일이 많아서 자네 선생님은 점심 식사를 걸렀어요. 배고프니까 머리도 아픈 것 같고 힘도 딸리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밥 거르지 않고 꼭꼭 챙겨 먹고 있죠? 그래야 키도 이따만큼 커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눈도 초롱초롱해진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 함께 살펴봐요. 라니까 빈속. 아무래도 자네 선생님이 동병상련의 사연을 고른 것이 틀림없네요. Let me say. Let. 무엇을 시키게 하는 표현이죠? Let me. 나를 무엇하게 해달래요. Let me say. 말하게 해줘. 즉, 말 좀 할게 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뭐하게 만들고 시키는 거니까 Let me 동사원형 나오게 되면 나를 좀 낮춰서 정중하게 말하는 표현이 돼요. You shouldn't skip meals. 너 끼니를 걸러서는 안 돼. 앞에서 you should 패턴 배웠죠? 무엇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똑똑한 친구들 shouldn't는 뭘까요? shouldn't는 should not의 줄임말이니까 그렇죠. You shouldn't. 당신 무엇하면 안 돼요. 너 무엇하면 안 돼가 되겠네요. 짜잔! 오늘의 두 번째 패턴, You shouldn't. 뭔가 하지 말라고 충고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계속 사연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예문을 통해 패턴을 좀 더 연습해 볼까요? Skip은 건너뛰다 라는 동사니까 식사 건너뛰는 것, 즉 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하네요. 자네 선생님도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거르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성장 중인 시기에 있으니까 특히나 더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I know your mom works and nobody takes care of you. 나 알아. 너희 엄마께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무도 널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Nobody에는 no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콕 집어 누군가가 아닌 불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anybody나 somebody의 부정형 형태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은 아무도 무엇하지 않다 라고 부정의 의미를 포함시켜주면 된답니다. Nobody 또한 불특정 누군가 그러니까 3인칭이겠죠? 그래서 take에 s도 붙였어요. take care은 돌보다 신경을 쓰다,
누구를 혹 무엇을 돌보다 신경 쓰다 라고 표현하려면 뒤에 of라는 짝꿍이 붙는답니다. 에구, 우리 친구 챙겨줄 사람이 없어. 딱 한 생각이 들어요. I mean, nobody serves your meal. I mean, mean은 무엇을 의미하다 라는 동사. 무엇을 의미해 라고 말하는 건 결국 내 말은, 내 말 뜻은 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어떤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였나 봤더니 Nobody serves your meal. 아무도 밥을 안 차려줘. Serve는 식당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다 아니면 음식을 상에 차려 내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돈 헤어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Service. Serve의 명사 형태였군요. And it's not good for your health. 그리고 그건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 친구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이 자네 선생님도 좀 걱정이 되네요. I'm just worried. 나 그냥 걱정이 돼서. 우리 친구 뭔가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영어 지식을 살찌우기 위해서 예문을 통해 아까 배운 you shouldn't 패턴을 좀 더 연습해 볼까요? 사연을 남긴 친구의 조언에 따라 간단한 요리에 도전한 친구,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를 외치며 도전했지만 언제 요리를 해봤어야죠. 전기밥솥이 하는 건데도 밥이 막 질었다가 꼬들꼬들했다가 엉망이고 그 친구 소질이 없다며 이내 그냥 포기하려 듭니다. 이때 사연의 주인공 친구에게 한마디 하죠.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이 문장을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자네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며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니까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 무엇하면 안 돼? You shouldn't. 무엇하는 걸요? 포기하다는 give up 이니까 바로 You shouldn't give up. You shouldn't give up. 어떻게 포기하면 안 된대요? 쉽게. Easily. 그래서 You shouldn't give up easily.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You shouldn't give up easily. 사연을 남긴 친구의 말에 다시 도전해본 친구.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막 초조해져요. 긴장만 하면 나오는 친구의 버릇. 손톱을 막 물어뜯네요. 친구가 또 잔소리 했겠죠? 손톱 깨물면 안 돼! 무엇하면 안 돼? You shouldn't. 깨물다 라는 동사는 영어로 bite. 무엇을요? 손톱. 손톱은 영어로 볼까요? 그렇죠. nail. 혹은 fingernail. 이겠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손가락은 10개, 그러니 손톱도 10개가 되겠죠? 단수가 아닌 복수로 써준다는 것 잊지 않아야겠죠? Fingernails. 잘 생각해 붙여주면요. You shouldn't bite your fingernails. You shouldn't bite your fingernails. 예문은 두 개뿐이었지만 어떨 때 you shouldn't를 쓰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제는 모토 발음으로 영어 정복에 나서는 시간! 우리의 매티와 함께 할까요?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 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You shouldn't skip meals. You shouldn't skip meals. You shouldn't give up easily. You shouldn't give up easily. You shouldn't bite your fingernails.
You shouldn't bite your fingernails. Good! 정말 잘했어요. You shouldn't do that.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잘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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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건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죠? 짹짹 자넷의 영어 상식 지적임 자넷 트위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박싱데이인데요. 박싱데이라 박싱? 권투 시합이 있는 날일까요? 아니고요. 박싱은 권투가 아니라 바로 상자, 박스를 뜻한답니다. 박싱데이는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와 일부 유럽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인데요. 박싱데이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 800년 전 영국의 한 교회에 설치해 두었던 자선함을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열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이 가장 믿을만한 설이라고 하네요. 그 유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날만큼은 가난한 사람이나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 즉 기프트 박스를 전해주는 날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날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날 대규모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데요. 그중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 박싱데이의 경기가 한 시즌에 반환점을 도는 날이라 무척 중요한 경기로 생각된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날인 박싱데이. 우리나라엔 이 박싱데이가 없지만 남을 돕는 마음만은 배워야겠네요. 아리송한 영어 궁금증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궁금탁 톡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뭘까요? 같이 확인해볼까요? 오늘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restroom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toilet밖에 없어서요. 또 다른 표현도 있나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화장실은 집에 있는 화장실과 지하철역 등에서 아무나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공공 화장실로 구분할 수 있죠? 일단 집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미국은 bathroom이라고 해요. bath는 목욕하다 라는 뜻을 가지죠. 보통 화장실이 욕조랑 붙어 있어서 bathroom이라고 하면 화장실도 포함된 형태예요. 이에 비해서 영국에서는 toilet이라고 한답니다. 백화점 같은 곳에 restroom이라고 써 있는 화장실을 봤을 거예요. 잠시 휴식을 갖고 가기 때문일까요?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 미국은 restroom이라고 해요. 영국은 대중을 의미하는 public을 붙여 public toilet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toilet으로 많이 부른답니다. 여러분 혹시 WC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역시 화장실을 의미하는 water closet의 약자예요. 화장실을 보통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고 구분지어서 부르죠. 미국도 그렇게 구분지어서 남자 화장실은 a men's room 혹은 신사를 의미하는 gentleman에서 따온 the gent, 여자 화장실은 a ladies room 혹은 더 간단히 the ladies 라고 한답니다.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자가 작년에 케이트 미들턴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케이트 미들턴은 보통의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왕실 예절을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이자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화장실 때문에 언짢아진 사건도 있었대요. 케이트 미들턴은 아무 생각 없이 Can I go to the toilet? 이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toilet은 천박한 표현이다, 일반인이나 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며 몰상식한 아이라 했다고 합니다. bathroom이라고 했어야 한다는군요.
사실 toilet은 영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쓰는 표현인데도 말이죠. 속으로 화장실을 부르는 표현은 따로 있어요. 영국에서는 loo라고 해요. 여러분, 룰루비데 들어봤죠?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렇게 나라마다도 다르고 여러 표현이 있는 화장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급할 때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특히 화장실 얘기가 제일 재밌었다고요?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내일도 모레도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더 기대되고 배움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일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오늘 수업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SRP. Speak loudly, review every day, and practice all the time. 크게 말해보고 복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Thank you.